상반기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종합평가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화동에서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무계원에서 한옥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기획상황실에서 상반기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종합평가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새로운 회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분과별로 상반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는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를 주얼리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화동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돗자리 음악회는 가족과 이웃이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일 무계원에서 한옥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정남훈 경기민요 명창과 러시아 피아니스트 키릴 카슈닌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리 박노수 미술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준비한 어린이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조물조물 마음비누와 미술 관찰일기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군의 어린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종로 1길 중학천 주변 보행로와 종로 7길 그랑서울과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건물 사이의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계자는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설치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제도기관을 운영해 금연 지도원과 단속 요원이 함께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